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리뷰, 세모리 전 한의사카트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요, 바로 맹문동입니다. 아마 이름은 되게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아마 실제로 아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게 맹문동이 사실 그 한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. 굉장히 많이 쓰이고,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, 중국, 일본에서 정말 많은 양이 쓰이는 그런 약재인데요. 오늘은 이제 이 맹문동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맹문동은 그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약재입니다. 몸이 뭔가 건조하고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를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약인데,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냐? 주로 이제 호흡기란 기관지 쪽에 많이 쓰게 됩니다. 마른 기침을 하거나 목이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마르다거나 폐가 많이 건조하다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쓰게 되고,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국, 중국, 일본 다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맹문동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감기 오래되면서 막 목 마르고 인후 붓고 이럴 때 이제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.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기관지에 이런 염증들을 억제를 해주면서 또 이제 가래 배출도 원활하게 하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맹문동을 또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맹문동이 진액을 보충해 주다 보니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때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우리 조상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음료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생맥산이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인삼, 오미자, 그 다음에 이 맹문동, 거기다가 꿀을 타서 이제 먹는 건데요. 이제 그렇게 드시다 보면은 여름철을 땀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운 많이 빠지고 처지죠. 그때 이제 인삼으로 기운을 좀 보충을 해주고, 오미자의 그 새콤한 맛으로 뭔가 진액을 보충을 하고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, 또 맹문동으로 땀이라든지 뭐 대소변으로 잃어버린 진액을 보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드시는 거는 부작용이 소화 기능이 이제 약하신 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된다, 좀 더부룩하다,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근처 이제 한의원 가셔가지고 뭐 맹문동 이거 저 먹어도 돼요, 어떻게 먹어요, 이렇게 하면은 설명 잘 해줍니다. 거기서 진단 받으시고 증상에 맞춰서 한번 드셔보시고, 이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쫄깃쫄깃해요. 고소한데 약간 쓰고 딱딱하니까 씹어 드시지는 마시고 끓여 드세요. 이 맹문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, 사실 맹문동이 그늘진 데서도 되게 잘 자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아 이게 촉촉한 데서 이 맹문동이 자라다 보니까 이 뿌리 열매인데 이게 그것도 이제 촉촉하게 우리 몸의 건조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고, 실제로 이제 약효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,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밀집된 데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양다리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. 아파트 화단 이런 데 보면 햇볕 잘 안 드는 데가 많은데,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도 맹문동을 심어놔도 보라색으로 꽃이 예쁘게 피고 잘 자라다 보니까 원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, 그 원예용으로 우리나라에 이 맹문동을 좀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역할을,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삼성의 이제 창립자 이병철 회장님이 요거를 이제 그 관상용으로, 원예용으로 쓰는데 이 보급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세상의 모든 리뷰, 세모리. 오늘은 제가 이 맹문동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었고요. 일단 뭐 정리를 좀 하자면은, 맹문동은 우리 몸에서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이 건조하고 마르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,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을 때 많이 쓰게 되고, 뭐 이제 들어가는 방제로는 뭐 맹문동 탕이라든지 뭐 생맥산이나 이런 약들이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속도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, 또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에는 좀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근처에서 꼭 이제 상담 후에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